재난이 쓸고 간 흔적. 2011년에 멈춰있는 시계. 매일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요시다 유사쿠군. 家がいっぱいあったのに今じゃ完全に更地になって昔からこんな姿な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います。 희미해지는 쓰나미에 대한 기억. 지역의 여느 생존자들이 그렇듯 임시주택에서 살고 있는 요시다군은 재난의 기억을 남기기 위해 목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そこに立ってるのが自分が立てた目碑です。 마을 입구에 세워진 작은 목비. 큰 지진이 오면 높은 곳으로 피하라는 메시지는 요시다군이 미래에 남기고 싶은 기억입니다. 그 기억을 전하기 위해 돌이 아닌 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なんで木だってかというと、やっぱり石碑だとどうしても建てただけで終わりで、あとは伝える人もいなければ風化してしまって、やっぱり木はもちろん腐るので、新しい木に 震災の 기억을 後世につないでいこうということで目標を立てました。 요시다군의 목비는 4년마다 새로 세워질 것입니다. 쓰나미에 대한 기억도 매번 새로 새겨질 것입니다.